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랜턴 소매 브라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디자인서부터 제가 하는 과정을 좀 앞전에 보여드렸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기본 라운드의 단작이라고 해서 목 부분을 따내가지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는 어깨를 드롭을 시켜서 랜턴 모양, 요 랜턴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오늘 랜턴 소매 블라우스를 만들게 됐어요. 자, 요 랜턴 소매 블라우스의 뒷부분에 또 포인트 하나 제가 잡았죠. 뒷부분에 요크 밴드. 너무 원단이 조금 얇다 보니까 붕붕 사는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심지를 붙여서 뒷부분에 요크 잡고 주름 하나 양쪽에 잡았더니 볼륨감 뒤에 너무 예뻐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뻐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소재는 면 소재로 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원단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낌이 약간 마적인 느낌도 조금 있는데 100% 면인 것 같아요. 제가 태워 보니까 굉장히 구김은 가요. 잔주름의 구김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굵게 굵게 잡히는 것보다는 잔주름은 잡히기 때문에 또한 잘 다려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랜턴 소매의 소매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인데 패턴을 한번 볼 건데요. 패턴이 다른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패턴이 굉장히 다른 부분 쉬운데 소매 부분이 뭔가 잘라서 벌리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아, 지금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요 밑에 무료 패턴 올려놨으니까요. 에그모드에 가셔서 구매하셔서 받아가지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직접 뜬 패턴으로 옷을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랜턴 블라우스 패턴을 지금부터 떠볼 건데요. 자, 1번. 1번 한번 보죠. 그렇죠. 기장을 놓는다. 힙까지 오는 기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힙까지 62cm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기장 놓는다까지 벌써 어렵나요? 자, 기장 놓는다라고 했으면 아직까지 쉬운 거예요. 그죠? 기장을 놓을게요. 내가 원하는 기장으로 체크. 5호 사이즈 원형 패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원형 패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뒷목 좀. 기장을 놓은 다음에 원형 패턴을 갖다가 대세요. 딱 중심도 맞춰주시고, 고정. 고정하시고, 카피. 자, 카피해 주신 다음에, 자, 허리선 체크해 주시고, 허리선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품을 나갈 거예요. 두 번째는 품을 나갈 건데, 4cm 정도 나가줄게요. 4cm 정도 품을 나갈게요. 그러면은 한 일반 정도 될 거예요. 4cm 나갔어요. 나가면은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나간 거에 반을 내릴 때는 언제? 자기 소매가 자기 어깨로 달린 소매일 때. 자, 이 옷은 어깨가 드롭, 그러니까 어깨가 좀 내려오는 소매로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소매 먼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소매를 직선을 놓고 7cm 정도? 7cm 정도 이렇게 나갈게요. 자, 자기 어깨에서 7cm 정도 나갈게요. 어깨를 드롭,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오는 소매를 만들 거기 때문에 4cm 나간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어깨일 때는 품이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면 진동이 되는데 어깨가 드롭될 땐 나간 거에 다 내려라. 4cm 나가면 4cm를 다 내려줘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암홀자로 자연스럽게끔 연결. 이 디자인을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뒷부분에 요크를 넣고 그 위로 주름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크는 한 7cm 정도 잡아볼게요. 7cm 정도 잡아볼게요. 한 2, 4, 3 되겠네요. 7cm 정도 잡았어요. 자, 요크를 놓은 다음에 요크 뒷부분은 힙둘레가 23cm 정도 되니까 23cm 정도 요크를 갈 거예요. 23cm. 자, 요크 이게 지금 뒷 요크예요. 요크라기보다는 뒷밴드라고 할까요? 뒷밴드가 여기서부터 23cm를 제가 놨어요. 자, 그런데 밴드 부분, 뒷부분에 주름을 잡을 건데 좀 주름을 넉넉하게 8cm를 잡을 거예요. 자, 자기 여기에서 8cm 정도 나가서 체크. 8cm 나가서 체크. 여기가 8cm.
나간 애랑 얘랑 연결. 약간 A라인이 됐죠. 자, 우리가 항상 A라인으로 될 때는 여기서부터 똑바로 내린 길이와 28이면 여기도 2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돼요. 직각을 맞춰서. 그래야지 옆에를 박았을 때 뾰족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 분량이 올라가서 직각으로 맞힌 다음에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8cm만큼 어디?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 정도에 뒷중심의 여기 가운데 부분에 제가 여기서부터 8cm를 나가서 체크를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주름.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23cm 플러스 8cm 했던 분량이 주름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주름 분량이 체크를 하나 잡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크 한번 잘라 볼게요. 요크만 이렇게 요크가 잘릴 거예요. 자, 주름은 바깥쪽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고 요크를 이렇게 딱 달아주면 뒷부분에 주름이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골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판 몸판은 다 끝났어요. 자, 안 어렵죠. 자, 목 부분은 우리가 목 부분 처리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밴드 처리를 할 거예요. 밴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목을 얼마나 3cm 밴드. 자, 원래 목은 여기예요. 자, 원 목에서 파진 않을 거예요. 원 목에서 3cm를 나가서 밑에도 3cm, 옆에도 다 3cm 놓은 다음에 밴드 넓이를 3cm로 이렇게 굴려주면 여기가 좀 이따가 밴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를 심지를 붙여서 두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밴드 처리를 할 거예요. 와우! 뒷판이 끝났어요. 너무 쉽죠? 패턴을 이렇게 앞판 가지고 놓은 애를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밑에 뒷판보다 좀 더 길게 앞에 부분에도 단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고정. 자, 손으로 문질르세요. 그 다음에 앞중심 이렇게 뒷부분에 비치는 것 똑같이 카피할게요. 그래서 자, 7cm 밴드까지 밑에까지이기 때문에 밴드까지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밑에까지 됐고 앞부분 가지고 오셔서 허리 부분 체크한 위에다 맞춰서 놓는데 자, 오늘 여기 부분 셔츠맨에서 박스핏이기 때문에 다트 안 잡을 거예요. 자, 이제 다트 안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트 4분의 3만큼 내려서 체크. 자, 내려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뒷판은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여유 분량이 있는데 얘는 똑바로 내려주시는 거. 앞판은 자, 이렇게 맞춰서 똑바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안 되고 H라인 박스핏으로 내려주셔서 똑바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는데 앞에 부분에 우리가 앞에 부분이 지금 다트를 안 잡았기 때문에 옷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1cm만 배불림을 이렇게 주고 곡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배불림을 체크를 하나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뒷부분에 밴드를 누르면서 옆에 부분이 조금 뭔가 답답할 것 같아서 밴드만큼 트임을 여기다가 줄게요. 여기를 트임을 앞에 부분에 약간 트임을 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앞판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고 앞에 목 부분 다시 한번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죠? 3cm 나가고 체크. 그 다음에 여기도 다 3cm씩 체크할게요. 3cm씩 체크한 다음에 굴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옆에 어깨 부분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일까요? 13.5를 한 번만 체크할게요. 13.5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 7cm 나가서 체크. 직각 맞춰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앞판이 됐는데 우리 앞판에는
단장이라고, 이렇게 셔츠에 보면은 단추가 달리는 부분을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단장 넓이를 2.5cm로 갈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1.25,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반인치, 인치로 반인치거든요. 이렇게 나가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단작이에요. 단작. 조금 이따 단추가 달리는 곳이겠죠. 이렇게 단작까지 놓고, 자, 주머니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주머니 위치를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할 때는 어깨점서부터 유장이 보통 24cm 정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23cm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3cm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비피점에서 여기서부터 3cm 정도, 3이나 4cm 정도 올라가서 선을 그리고, 이 중심에서 한 5cm 떨어져서 주머니 모양을 13cm 정도 이렇게 그려서 아웃포켓에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아웃포켓, 여기 13cm, 여기도 14cm 정도 뭐 이렇게 주머니를 크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은 뭐 한 12cm 정도 작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면 와우,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몸판이 다 끝났는데, 몸판 다 끝났는데, 이제 오늘은 소매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소매 뜨는 거, 랜턴 소매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랜턴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소매를 뜰 때는 어느 정도 종이를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위랑 맞춰서 접어서 놓아주시고, 오늘은 소매 기장은 7부 정도로 갈 거예요. 자,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중심선 긋고, 자, 중심선 긋고 위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 하나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5cm 정도만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을 5cm를 놨어요. 앞판을 가지고 와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쭉 그린 선과 어깨선을 딱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카피,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판. 자, 뒷판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선하고 마친 다음에 카피. 자,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까지 놓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던 아이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하나 하고요. 여기서부터 6cm 올라가서 체크하시고, 암홀자를 써서 이렇게 이 선과 여기를 만나게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왔던 선을 쉬어서 이렇게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cm에 맞춰서 체크.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쉬었던 아이를 한 6cm 정도에서 7cm 정도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에서 7cm 정도 체크한 다음에 얘를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선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쪽이 앞판이었고요, 이쪽이 뒷판이었어요. 이렇게 소매를 다시 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소매 기장을 32 정도로 가볼게요. 32 정도로 가서 체크해요. 자, 이렇게 소매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분을 랜턴이라고 해서 휘어질 거예요. 그 휘어지는 부분이 10cm 정도를 랜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32 정도로 놔볼게요. 32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6 해서 여기가 32cm 소매통.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일반적인 소매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7부 드롭되는 소매를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랜턴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여기 이거는 기본 그냥 우리 소매예요. 자, 랜턴이라는 걸 잘 우리 한번 볼게요. 랜턴은 자, 이렇게 그려 볼게요. 소매가 팔이 옆으로 A라인 식으로 소매가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갔던 아이가 이렇게 A라인으로 갔던 아이가 밑에서는 휙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랜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대로 뜨면 뭐냐면 소매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프트 달리는 요 모양인데, 랜턴이라는 모양 A라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를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를 잘 알고 계시면은
스커트 부분도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얘를 한 5cm 간격으로 5cm 간격 정도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얘를 살짝 벌려 줄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쉬어 이렇게 쉬면 이렇게 쉬어 볼게요. 얼마나 이 둘레를 한 52 정도 맞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를 한 50에서 52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살짝 벌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옆선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요 끝부분만 체크. 자, 그다음에 이렇게 빼 놓으신 다음에 곡자를 사용을 해서 자,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 자, 위에 부분을 살짝 벌렸으니 이렇게 A라인 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얘를 잘라 가지고 벌렸어요. 자, 밑에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자를 건데 밑에 부분은 놔두시고 얘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밑단이 얘예요. 밑단 말고 얘도 이 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 줄게요.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쉬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요 길이랑 같은 거예요. A 이 둘레와 이 둘레가 같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벌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고루 벌려 주신 다음에 이쪽이 밑단.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게 A와 여기가 A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A와 이렇게 A가 가서 만나면은 조금 이따가 한번 만든 거 보시면 랜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때요? 패턴이 다른 부분은 그런데 뭔가 소매 부분이 잘라서 벌리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두 번 정도 보면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재단하면서 봉제까지 간략하게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봉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60인치 폭에 1.5야드 이렇게 마카는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 랜턴 부분, 소매 부분, 밑에 부분은 두 장이에요. 두 장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앞에 부분, 목 부분 단작도 두 장 판에 밴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쪽 골시 그러니까 이쪽도 골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렇게 놓고 자를 거예요. 근데 심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about 넓게 자른 다음에 심지를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자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접 넣는 거 한번 볼게요. 시접은 어깨 부분에 1.2 정도 여기 돌아가는 거는 1cm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도 1.2에서 1.3 정도 한 1.5 정도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목 부분 돌아가는 부분은 1cm만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부분에 단작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단작 부분에는 2.5cm예요. 1인치 그러면 요만큼 분량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2.5cm 시접 주고 또 거기다가 시접을 1.2cm 정도를 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총 3.7cm, 한 4cm 주셔도 돼요. 앞판 있잖아요. 앞판 밑단은 4cm 정도 주셔서 2cm 정도 접어 박을게요. 그런데 뒷판은 밴드랑 붙을 거기 때문에 1cm씩만 주셔도 상관없어요. 밑에는 1cm, 옆에는 1.2에서 1.3, 돌아가는 데는 항상 돌아가는 부분은 이렇게 아모리라든지 네크 부분은 1cm,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1.2cm 정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두 장이 들어갈 거잖아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다 양쪽 다 1cm씩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도 위에 부분에 1cm, 밑에 부분 1cm, 양쪽 옆에는 1.2cm씩 주시면 돼요. 돌아가는 곳에는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cm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패턴도 두 장을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한 장 뜨시고 또 이렇게 한 장 골시로 이렇게 두 장을 떠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머니 부분 여기 부분에 주머니 놔주시면 한마 반 정도면은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뒷부분에 요크 부분에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심지를 붙여주신 다음에 반을 접어서 한번 밑단을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돼요. 그리고 그릇단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자, 시접은 1cm 정도 주시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볼펜을 그 열 자고펜을 아무리 찾았는데 없어도 심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심지 지금 랜턴 부분 있죠? 소매 부분에 있는데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겹이잖아요. 그게 두 겹 다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를 어떤 분들은 똑같이 몸판하고 잘라서 위에다 올려놓고 붙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넓게끔 붙인 다음에 자르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목 부분에 두 겹으로 해가지고 안단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두 겹 다 심지를 붙여주셔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 제일 옷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낫지를 넣는 거예요. 이 낫지 부분이 미싱을 하다 보면 딱딱 맞아주면 기분 좋게 옷이 예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목 부분에 심지를 붙여주신 다음에 다대테이프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앞에 부분에 셔츠 앞에 부분에 단작 부분에다가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 부분에다가도 심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는 곳에는 무조건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준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어깨 부분, 앞판에만 미싱이 박히는 부분에다가 다대테이프 붙여주시고요. 자, 앞에 단작 부분 시접 1cm 꺾어서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2cm 정도, 2.5cm였죠? 2.5cm 정도 꺾어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위에다가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자, 이제 미싱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새로 구매한 안경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요. 자, 밑에 부분 그 밴드 부분 박아가지고 꺾어서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 그 랜턴 부분 밑에 부분 그 부분을 박아가지고 갈아서 시접 스티치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때려줘야지만 다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흔히 이쪽 공장용으로 고로시라고 하는데 고로시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야지 옷이 예뻐져요. 그 다음에 옆에를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거 숨은 트릭인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냥 심지를 안 붙인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부분인가요? 아, 랜턴 부분 다는 건가요? 아, 뒷요크 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영상은 뒷요크 주름을 잡은 다음에 먼저 잡아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뒷요크 밴드를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아 놓으면 깔끔하게끔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선을 박아주시는 건데 옆선을 밴드까지만 박아주시고 나머지는 트임으로 놔둘 거예요. 뒷부분이 트임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뒷부분은 꺾어 박을게요. 자, 밴드 저기 랜턴 부분 시접을 갈라서 다려주시는 거고요. 끝부분은 양쪽 옆에 박았던 데를 다려서 예쁘게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자, 예쁘게 다렸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또 꺾어서 시접 스티치 뗐던데 반대편을 예쁘게 다려서 랜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소매 옆선 박는 거고요. 소매 옆선을 박으신 다음에 랜턴
지금 소매 닿는데 소매를 달아볼게. 소매 낫지 부분하고 어깨 부분하고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박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매 낫지 부분이 안 맞을 수 있어서 낫지 부분에서 뒤로나 앞으로 한 5cm, 6cm 뒤에서 박아요. 그래야지 낫지가 잘 맞더라고요. 밑에서 박다 보면 낫지가 딱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핀이나 이런 걸 꼽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박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잘 맞는지 지금 드롭되는 거기 때문에 홈줄에게 이세 처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소매가 달렸습니다. 자, 이제 소매가 달렸으니까 소매 밑에다 랜턴 부분 달아볼게요. 자, 랜턴 한쪽을 박고 한쪽을 박고 우리 그 벨트, 스커트 벨트나 바지 벨트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겉에서 하나만 박고 안에 시접을 꺾어서 겉에서 스티치든지 이렇게 때려주실 거예요. 자, 밑에를 잘 박아주신 다음에 꺾어서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자, 영상에서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다 박으신 다음에 자, 겉에가 랜턴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랜턴 모양이 겉에서 나오면은 안에 있는 거는 시접을 꺾어 놓고 위에서 스커트나 바지 하듯이 위에서 스티치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랜턴 모양이 나왔으면 다음은 단작 부분, 앞에 부분에 라운드 부분에 두 겹을 박은 다음에 달아줄게요. 몸판이랑. 자, 다대테이프나 이런 걸 꼭 붙여주셔야지만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미싱을 잘해도 다대테이프를 안 붙여놓으시면 늘어나가지고 위아래가 안 맞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다대테이프, 심지를 붙였어도 돌아가는 부분에는 다대테이프를 붙여줘야지만 조금 귀찮아도 옷이 예쁘게 나와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시접 스티치를 때려주세요. 이 시접 스티치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예쁘게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자, 예쁘게 이렇게 박으셨으면은 고로시 박고 뒤집고 하는 부분 이렇게 예쁘게 고로시 부분 잘 예쁘게 코 끝부분을 예쁘게 다려주세요. 안경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는데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고정하고 하는 게 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정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편집할 때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한번 안경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단작 부분 지금 쭉 박아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 끝부분에 먼저 이렇게 박아서 넘겨 놓을게요. 자, 목 부분에 이제 박기 전에 먼저 끝부분, 벨트 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끝부분 잘 다려서 송곳으로 코를 예쁘게 콕 하고 빼주시면 되고요. 자, 끝부분에 단작 부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스티치 고정했던 부분이랑 맞춰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한 겹만 박고 제낀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스커트 부분 만들 때 벨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벨트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박고 뒤집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곡 부분이기 때문에 살살살 밀어주시면서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안 울게끔 안 찝히게끔 하는 게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박으면 끝부분은 단작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자, 단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공업용 단추 구멍 뚫는 노루발이에요. 처음 보신 분들 많죠. 생각보다 잘 돼요. 자, 다 뚫은 다음에는 쪽가위로 잘라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펀치로 깨끗하게끔 구멍을 뚫어줘요. 단추 구멍을.
자, 이렇게 단추구멍도 만들었고요. 자, 단추구멍까지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 네, 다리는 거죠. 예쁘게 다려줄게요. 랜턴 부분도 심지게 잘 안 떨어지도록 꾹꾹 달아주시고, 밴드, 뒷부분 밴드도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원단 자체가 잘 다려지기 때문에 꾸김은 가더라도 바로바로 잘 펴지기 때문에 다리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목 밴드 부분도 잘 다려주시면 돼요. 자, 봉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끔 했더니 와우, 충분히 도전해서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자, 도전해서 예쁘게 입어보시기 바라고요. 옷 만들기 정석 브이로그 시간에 스케치로 원단을 보여드리면서 원피스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모아서 다음 시간에 그 원피스 만드는 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꽃무늬 원단으로 원피스 만드는 영상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옷 만들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쭉 연결되는 옷 만들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꿀팁 영상 뭐 이런 걸 지금 이만큼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여름 내내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막 쏴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실력을 많이 늘려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절임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원피스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